엄마는 리뷰. 치코놀이, 소꿉놀이의 역할 놀이 3세이다. 다이소, 돈엄마 너무 귀엽고. 핸드그레이, 핸드메이드 도로들을 돌아가고. 티슈까지 있다는 혜자 구성이라 사왔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구성에 대중마다 다르지만 스푼 속에, 겉쪽에, 쟁반에, 돈, 너트, 티슈, 핸드밀이인 것 같습니다. 그라운더라고 하는 거죠. 프린캡슐 두 개, 핸드백 있고, 프린캡슐, 아, 여기 뒤에 이것도 있구나. 신기하다. 그러면 열어볼게요. 그럼 귀엽죠? 깜찍해. 조금 놀라게 딱 좋겠는걸? 미니 스토어 카페. 맛있는 디저트 타임. 그림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쵸? 왜 구부러졌을까 했는데 이렇게 세우는 건가 봐요. 쓰러지기 딱 쉬운 모양이라 좀 아쉬운데요? 이렇게 세울 수 있어. 너무 귀여워. 도넛도 이렇게 7개 이나 들어있는데 좀 충격인지 당황스러운 게 진짜 휴지. 이게 진짜 휴지를 몰랐을지 몰랐어. 티슈 이렇게 꺼놨으면 뭐. 얘는 아쉽게 스티커로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확인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어디로 넣는 거야 대체 이랬는데 여기로 넣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스티커로 되어 있어. 일회용 같은 느낌? 좀 아쉬운데 얘네는 되게 예쁘게 잘 돼있어. 도넛이 엄청 예쁘고 귀여워요. 목이 좋아. 두 개. 얘도 컵에. 아니 머리카락 치우고 컵에. 컵에 또 있어. 두 개. 스푼도 하나 더 있어. 간식 이렇게. 이렇게 있어. 짱귀여워. 그리고 이제 스푼이 들어가서 넣으면 빠져. 디자인이 됐다. 넣고 도넛을 찾으세요 여러분. 뜨거운 물로 도넛을 넣으면서 바로 브라운도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갈아볼까요? 이것 때문에 담근 사실 소리가 괜찮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돌리는 건가? 잠시만요. 제가 원하는 소리는 안 나고 방정 맞은 소리가 나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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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소리 나거든요. 소리가 좋진 않은데 그냥 디자인이 이쁘다. 열면 뭐가 나오냐면 안에 뭐가 없겠죠? 역시 뭐가 그거랑 좋은 사이즈도 아니야. 커피 진짜 갈아 먹을 수 없는 느낌 디자인. 그냥 이걸 때문에 산 건데 다른 소품이 오히려 더 귀엽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져볼게요. 안녕. 짠. 쿠키 스탬프 모양틀 필요해서 샀습니다. 가격 1,000원이고요. 엄마 깜짝이야. 그리고 물건 좀 치웁시다. 유치원모자 강아지용인데 인형 옷 중에 실물과 되게 유치원옷 같은 게 있어서 인형한테 입히려고 사왔습니다. 강아지용인데 강아지는 안 입어요. 여기 모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가. 그 하트볼이 키우던 1,000원짜리랑 아트박스는 비싸잖아요. 7,000원짜리 고데기 가방. 고데기가 그려져 있어. 아, 그려져 있진 않은데 여기 태그엔 있어. 귀엽죠? 파우치가 큰 게 더 있었는데 전 이런 주머니 형식을 좋아해요. 저희 스트랩 같은 느낌? 7,000원 정도 하고요. 다이소에서 고데기 작은 거 팔더라고요. 이걸 담으려고 샀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 밑에가 스트레이트, 위에가 웨이브인가 이럴 거예요. 맞네요. 그쵸? 그리고 1,000원짜리 곰돌이 초콜릿 무드 이것도 샀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9개래고요. 7개. 귀걸이도 구매했는데 귀찌예요. 전에 봤던 프린세스 그 목걸이 펜던트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시리즈인데 분홍 갔었었잖아요. 이거는 파넷색이고 너무 예쁘고 영롱한데
마음에 들어요, 귀치 스타일.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게 귀치거든요. 근데 좀 유치하잖아요. 인형한테 한번 써주면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여기다가 한 2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피곤해요. 보들 생각해보니까 이거 또 이걸 안 했네. 빨대통별로 2,000원밖에 안 하는데 보온이 안 되고요. 디자인 빨이에요. 그냥 집에 가서 사이다 콜라 같은 거 음료 마실 때 쓰려고.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놀이공방처럼. 제일 판타지 월드래요. 그럴만해. 애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게 생겼어. 인형도 재밌었어. 여기다 사치를 그릴 수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소소한 행복은 있다. 좀 슬프지만 뒤에 인형이 슬픔을 뺐어. 주머니를 넣었어요. 이렇게 귀엽죠? 하트박스. 클린도 달아줬답니다. 하트 킬. 얘는 다이소 건데 앞에 펜던트가 있으면 여기 뒤가 가려져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크릴 킬은 항상 뒷면에, 앞면에 있는 거 빼내고 뒷면에 있는 것만 취합니다. 다 끈으로 묶어줘였어요. 고데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미니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은근도 많이 들어, 자리 찾아 은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우치 하나 있으면 좋아요.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뺀 키링인데 키링이 원래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떼냈어요. 꼭 포화 색깔 너무 귀엽다. 다이소